굉장히 길게 영어로 얘기하는데 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니까 그냥 땡큐 땡큐로 하는데 그래도 시우 아빠가 그래도 전에 이렇게 영어로 미스터 고든이랑 얘기 많이 했었잖아. 그때는 Hello, nice to meet you 이렇게만 했잖아. 그다음에 그 Hello, Mr. 예, nice to meet you 잘하셨네요. Nice to meet you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 어색하면 그렇게 웃는 거야. 영어하다가 어색하면 웃는 거야. 시우는 시우가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더 잘하는 거. 제가 더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더 잘해요, 시우니. 그러겠죠, 그러겠죠. 그럼 한번 실력 좀 보여줄래요? 이거는 유치원에서 했던 건데요. 네. What am I라고 문제 내는 거예요. What am I? I am both a predator and prey. I am bigger than a human. I have shiny silver scales and fins. What am I? 아, 리언이야? 뭐라 그랬어? 리언이야 뭐라 그래? 상어? 상어? 아니에요? 에? 아니래요. 사람보다 아, 동굴 뭐라 그랬어? 고래? 고래? 따닷! 아니래요, 아니래요. 한 번만 더 해봐, 시우야.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I am both a predator and prey. I am bigger than a human. I am shiny silver. 오, 알았어? I am shiny silver. 오, 알았어? 언니 뭐라 그래? 코인! 코인?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답이 뭐예요? 투나. 참치! 참치! 아. 참치! 참치! 참치가 사람보다 크나? 아, 참치가 사람보다 크냐고요? 큰 참치가 있어요. 참치가 사람보다 큰. 네, 사람도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잖아. 멸치가 애기보다 크겠어? 알겠습니다. 시우가 지금 참치를 한국말로 한번 해보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아하. 물어볼까요? 지욱은 참치가 뭐예요? 참치죠. 참치죠. 뭐라? 참치죠. 아무튼 뭐 시우, 우리 시우는 네. 영어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영어보다는 우리나라 말, 이 한글 빨리 열심히 공부하자. 아. 오케이. 아, 재밌다. 이거는요? 근육맨 변신은 누굽니까? 근육맨 변신. 어? 근육은. 네. 종룡이 아니야? 우리 아빠는 그냥 배불룩한 아저씨잖아요. 근데 방송에서 공짜 여행을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다이어트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멋진 근육맨으로 변신했어요. 근데 알아요? 아빠가 근육맨으로 변신하고 공짜 여행을 갔는데요. 갔다 왔는데 아빠가 다시 호빵맨으로 변신한 거예요. 배뚱뚱 호빵맨. 아, 근육맨 당시 사진이 뭐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있으면 한번 우와, 우와, 네. 보여주세요. 우와. 우와. 근육맨이다. 합성 아니에요, 합성? 아니, 제가 저럴 때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표정이 아니, 왜 저래요? 한순간에 이제, 망가지셨네요. 아니, 저 때가 제가 7주 동안에 14kg를 감량해가지고 복근 운동을 해가지고 복근 대단한데요? 네, 저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에서 1등을 하면은 미국 그랜드 캐년을 보내주겠다. 라스베가스 이거다! 내가 내 돈 주고는 못 가니까 살을 빼자! 1등을 했죠. 1등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딱 갔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미국 가니까 막 고기도 싸고 막 음료수 하나 시키면 이만큼씩 주고 다 먹었어요. 라스베가스 가서 그리고 일주일 있다 딱 왔거든요. 똑같아졌어요. 단 일주일 만에. 근데 닭가슴살 사이트에서 아줌마들이 아빠 몸을 보고 엄청 실망했어요. 그래서 어? 사진이랑 다르네? 제발 근육 좀 보여줘봐요 이랬는데 아빠가 절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이제 마트에서 실망을 하고 이거 복근 보여줘! 아, 보여줘! 보여줘! 이거 어떻게 보여줘? 아. 배가 다시 나왔는데 없어졌는데. 자 그럼 은율근한테 물어볼게요. 은율근 아빠가 근육맨일 때하고 호빵맨일 때하고 누가 더 좋아요? 근육맨은요 이정희 아저씨한테 잘 어울리고요. 아하. 아빠는요 근육맨이 잘 안 어울려요. 아하. 그 대신 아빠는요 호빵 CF가 들어오면 잘할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빡빡이 호빵. 박근혜요.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1,000원에 팝니다.
자, 다음 뭐 볼까요? 할머니 부를 때. 할머니 부를 때. 아, 너무 좋은 거.